여보세요? 그냥 통화로 걸면 되잖아. 네, 걸라고 그랬네. 예성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키스터 유튜브입니다. 아, 그래요? 어색해하시네요. 방송이 오랜만이신가 봐요. 오랜만에 안 해도 저는 항상 어색해 해요. 지금 집 아니세요? 좀집 앞이에요. 집 앞이에요? 예. 네. 뭐, 지금 약속 중이신가요? 아니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혼자서 집 네. 앞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저 그냥 커피 마시면서 아, 커피 마세요? 좀 이것저것 준비할 게 있어서 보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누구냐 궁금해 하시는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 헬로, 안녕. 니하오. 올라. 저 누구냐고요? 저 예성이에요. 아, 예성 씨. 예, 반갑습니다. 쏘링 씨가 노래방 아니냐고, 정재희 씨가 노래방 갔다고 주변에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여기 카페라서 음악이 틀어져 있네요. 노래방에 몰래 와서 연습 중, 노래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연습하죠. 아, 항상 연습해요? 예, 근데 노래방을 안간 지는 좀 오래됐네요. 아, 그래요? 예성 씨는 카페에 가면 뭐 종류가 많, 마실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쵸, 많죠. 우리 유현주 씨도 하루에 커피 몇잔 마시냐고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뭐, 그날그날 날씨나 기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다르긴 전 한데, 기본적으로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그리고 요즘에 좀 바닐라 라떼를 많이 좀 마셔요. 아, 바라, 바라. 예, 바닐라 라떼, 좀 달콤하게 바닐라 라떼. 예, 제가 열정적인 남자라서, 불꽃 네. 남자라 항상 네네. 좀 아이스를 주로 마시긴 해요. 지금 우당탕탕 소리가 났거든. 싸움이 났나요, 주변에 혹시? 아니요, 뒤에 사람이 지나갔네요. 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네. 저희 코너가 또 놀러 왔네, 이 코너예요. 코너도 있어? 코너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역시. 어저께 우리 은혁 씨가 이거 바짝 뒤집어 놓고 왔거든요. 항상 뒤집어 놓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시키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요? 개인기 시간입니다. 우! 이렇게, 공적인 공간에 있는 멤버들도 하나요? 은혁이 처음에 그 뭐냐고, 형 그게 뭐야? 라고 해놓고 혼자서 개인기 엄청 털다가 왔어요. 난 개인기가 진짜 없는데. 예성 씨그 개인기 많잖아요. 저 진짜 없어요. 개인기 없어요? 예, 네, 나는 항상 무슨 노래 불러도 제 스타일로 노래를 불러서 네. 모창도 잘 못하고. 강동원 씨 있잖아요, 강동원 씨.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요새 뭐 연습한 거 없어요? 개인기 연습, 요즘 개인기 약간 좀안 하는 시대 아닌가요? 아, 우리는 해요. 우리 옛날 방송이에요. 그런가? 네. 그래서 요즘 개인기를 많이 안 했는데, 카페에서 개인기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은, 괜찮죠? 뭐가 있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개인기 없는데, 안 하면 카페에서 노래해야 됩니다. 민폐겠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저께 어떤 개인기 했냐면은, 그 개인기 했어요. 창문 닦는 개인기. 그래요? 그러면 재미난 개인기 했어요. 재미난 종진아, 일로 개인기. 와봐. 네? 저보다 지금 여기 지금 제 동생이 왔는데 네네. 제 목소리를 흉내내는 아. 제 목소리를 흉내내는 제 동생의 개인기를 하는 건 어떤가요? 좋아. 일단 그러면 예성 씨 재미없으니까 동생 바꿔주세요. 자. 자, 일단 종진이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예성 씨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성 씨예요? 아니요, 예성 씨 따라하는 김종진입니다. 아, 예성 씨 실례했어요. 아, 두 분은 항상 그렇게 붙어 있네요, 그렇죠? 네, 지금 같이 있어요. 종진 씨의 어깨가 무거워요. 왜냐면 지금 예성이가 네네, 너무 네. 재미없거든요. 큰일 났어요. 진짜요? 좀, 형좀 가르쳐 줘요. 그래서 어떤 걸 가르쳐 주면 아, 될까요? 뭐래도 좀 가르쳐 줘요. 자, 그럼 우리 종진 씨가 네. 슈퍼주니어 예성이 친형인데 친형을 따라하는 네? 친동생 네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황이 좀 필요한데요. 상황 얘기해줘요, 좋아요. 네네. 어떤 상황이 좋을까요? 일단, 갑자기 시키니까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한번,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부담되는 네. 방송 아니에요. 지금 방송이에요? 요? 방송이에요. 그래요?
지금 유튜브 하고 그러면 있어.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어. 개인기 내가 한 봐. 지금 뭐예요, 형, 이거? 나 최민수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거 아, 없어요. 그냥. 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자고 있으면은, 자고 있으면. 네, 형이 와서 이제 깨워요, 이렇게. 귀찮게. 형이 먼저 일어나면은 이제 제 방에 와서 불을 켜고 상사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불을 딱 켜면서, 키면서? 야, 내 방으로 좀 와봐. 야, 내 방으로 와봐. 야, 똑같다. 아직도 자냐, 너는? 아, 야, 내 일어나서 내 방으로 와봐. 빨리, 이거다. 급해, 빨리 와. 그래서 제가 후다닥 가보면은, 야, 이거, 해외 쇼핑몰인데 이거 어떻게 결제해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똑같다. 정재 씨, 이런 이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성인 성대모사하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이거 하는데 이게 아니네.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럼 약간 좀 과장해서 네. 멤버들이 흉내내는 목소리처럼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아, 은혁이 형처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해요. 예성이를 따라하는 은혁이를 따라하는 종진이. 아, 네네네.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만 할게요, 예. 정준 씨, 이쪽이요, 이쪽이요. 예성이 좀 알려줘요, 좀. 알겠습니다. 알겠죠? 저희 형, 네. 개인기는 따로, 뭐, 옛날에 오징어 춤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오징어, 그거 너무 옛날 거 아닌가요? 그 이유는 없었던 것 연습 좀 해줘요, 알겠죠? 같아요. 저 전화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다음 건 재밌게 끌게요. 하세요. 네, 형. 재밌게 하세요. 네.